네, 이번 화재 역시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빈 병실에서 보관 중이던 침구류 등이 타면서 이 발생한 유독가스로 질식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명피해를 부른 건 이번에도 유독가스와 연기였습니다. 발생 6분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불이 시작된 방에 보관돼 있던 침구류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입니다. 침구류가 소실되면서 유독성 가스가 많이 났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커진 건 불이 난 별관 건물에 있던 환자들이 대부분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었던 만큼 빠른 대피가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은 요양 환자들이고 장기적으로 누워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이 났거나 응급 상황에서 대피가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일각에선 화재 당시 환자들의 몸이 침대에 묶여 있었거나 병실 문이 잠겨 있어 대피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재 당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한 명밖에 없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화재가 난 별관 2층에 있던 환자가 모두 34명이었던 만큼 간호조무사 한 명이 대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역시 홀로 불을 끄려다 숨졌습니다. 경보 소리를 듣고 간호사가 가서 지나가다 이제 사망했죠. 한밤중에 불이 났던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잠결에 갑자기 난 불로 대피할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